으아나라라 현실에서도 파워레인저는 날 수 있다. 정말이에요. 운전석부터 만들어야 해. 일단 우선 운전대 커버로 조정단을 만들고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자. 그리고 조금만 빼, 조금. 그래. 아예 빠지질 않게. 이 자전거가 진짜 하늘 난다면 이렇게 붙였을 거야. 이렇게 바퀴에다가 여기다 붙일 거야. 부츠는 뒷날개로 변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쪽으로는 올라가고 바람이 이쪽으로는 내려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조절할 필요가 없어. 올라가고. 우찬이는 뭐하나? 여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엔진을 달고 있구나. 이거 여기 바람이 일로 슝 하면 이게 돌아가니까.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여기 바람이 있지? 바람은 여기 담이 없으면. 그럼 이쪽도 해야. 담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담이 있으면 못 지나가. 봐봐. 바람이 밀어주는 힘으로 엔진이 들어간다 이 말이군. 야, 눈을 쌓지 낙하산으로 하자 이거. 이번엔 우산으로 낙하산 만들기. 이쪽에다가 걸어? 걸고 이렇게 봐봐. 걸면 꽁. 부게 됐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잖아. 이걸 아예 산을 여기 탔지. 이걸 폈지.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산을 잡는 거야. 그냥 별로 안 흔들리겠지. 사람 잘 된다. 두 사람. 그래, 고정을 시키자. 고정. 꼼꼼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우산 낙하산 완성! 유아독점표 자전거 비행기예요. 혹신하고 안정감 있는 운전대, 부채를 재활용한 날개, 바람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엔진, 긴급 상황에 이용될 우산 낙하산까지. 있을 건 다 있어요. 위험에 빠진 지구를 지키는 이, 우리는 그를 파워레인저라 부른다. 하늘을 가르며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리. 그는 진정한 하늘 위의 영웅이요. 평화의 소장이다. 나라라 파워레인저. 사람을 구하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어떻게 가겠어? 아, 저 생각났어요. 옷이 이렇게 바람이 뭐라고? 저 바람이 가요. 좋은 생각 좀 보여줘봐. 아, 그래도 영웅인데. 무수히 오래된 비행기 발명의 역사. 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비행기고 자전거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게, 뭐 좋은 생각 없을까? 야, 저 생각 있어.
분쇄기 해줄게. 분쇄를 다 불어서 날개도 그 다 붙여놨고 그러니까 니가 날리면 되죠. 계획 수정 풍선을 이용해서 날아보자.